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한청물 고려기프트 싸다싸 고려기프트 매출로 한청물을 고려하라 한청물은 고려기프트. 알쏘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요금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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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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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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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얘들아, 너희 어디 사니? 드론이랑 로봇이가 일하는 곳이요. 신기한 에너지로 동네가 깨끗해요. 거기가 어딘데? 우리 농촌이요.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미래의 농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시작입니다. 100년을 생각한 앞으로의 농촌, 당신과 농협이 함께합니다. NH농협.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무용 가구 수컴퍼니에서 통풍이 되는 체이드 의자,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배럴백 블루투스 스피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아름다움을 만드는 오엘라 주얼리에서 주얼리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썬블럭,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아름다움을 만드는 우신 화장품에서 엔드뷰티 온라인 상품권, 비만 하나만 20년 365MC에서 허파고리 레깅스,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반려동물 영양제 38.5에서 고양이 면역 영양제 초유 한 스푼을 드립니다.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왔어요. 홀리뱅을 이끄는 춤신춤왕 안무가 허니제이와 함께합니다. 유나 20살의 여름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헤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Summer night 긴 여름 해가 질 때면 선선한 바람에 질린 따좋은 편안함에 취해 꿈결 같은 feeling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좀 식어가는 마음이 슬퍼서 다 변해버릴 것만 같아 쉼없이 달렸나봐. 참 시원한 여름밤 우린 할 말이 많았는데 뜨거운 해가 내리지던 한낮 무더위처럼 숨이 막혔는데 참 편안한 여름밤 말 없이 곁에 있어주던 이 밤도 조금씩 그려져가 살짝 내 어깨에 기대 잠든 너의 숨결 혹시 꿈은 아닐까. 그때 차가워진 것만 같았는데 다 변해버린 줄 알았는데 지친 내 마음 한편에 쉴 곳
스테이션 ZT 재밌다 스테이션 ZT 재밌다 재밌으면 또 듣지 또 들어도 달았나 스테이션 ZT 재밌다 스테이션 ZT 재밌다 재밌으면 또 듣지 또 들으려면 89.1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한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국익광고협의회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0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듯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느껴야 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꾸준히 들으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정함, 오늘 충분히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많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다정함 충전소,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첫 곡은 디에이드의 응원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영케이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사 나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야, 그거요? 그거 잘 드셨네요. 저도 맛있게 먹었죠. 저는 아까 두부 요리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영양소 섭취하듯이 다양한 감정도 느껴야 한다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식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막 말만 하는 건데 막 막대하는 거랑 이쁜 말들 아이고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자란다고, 더 건강하게. 근데 식물도 그런데 사람이라고 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더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들어야 하는 말들, 서로 해주는 말들 감사합니다. 비님 저한테 또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다정함 그리고 또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서로 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게 공통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거일 것 같아요. 그 앞서 모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라고 그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고, 그거를 이겨냈고 그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다들 이제 스스로의 등을 한 번씩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스스로. 예,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소리 들어갔네요. 예, 좋습니다. 자, 노영진님께서 오늘 지친 하루여서 위로가 필요했는데 오프닝부터 다정한 말 감사합니다. 영디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뭐 제가 뭐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서로 이렇게 잘한다 해주면 더 발전하는 그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42님께서 영디, 저는 종강에서 기숙사 짐을 싹 빼고 본가로 내려왔어요. 왕복 8시간 거리를 저를 위해 운전해 주신 부모님께 다정함을 느꼈답니다. 이거는 진짜 다정함이고 이거는 진짜 사랑이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짐 빼는 것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싣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실어가지고 또 8시간 운전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선영님께서 오늘 영디는 청순 폭탄 같아요.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폭탄, 예, 고마워요. 1253님께서 오늘은 다정 폭탄. 야, 다정 먹어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데키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 데이 특집 3탄. 입대 전에도 나와주시더니 데키라 방송 시작했다고 또 바로 달려와 주신 분이죠. 멋진 형님이시고 폴킴 씨와 함께합니다. 폴킴 씨와의 만남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데키라를 듣고 계신지, 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지금은 광고예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검진, 직원선물, 출장, 장례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애주름들 애주름들 쉽고 빠른 인쇄 애주름들 애주름들 나만의 갬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애주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애주랜드. 아빠, 우리 아파트 양도세 냈어요? 아, 머리가 아팠는데 세무사 덕분에 잘 끝냈거든. 아빠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모든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겠어. 잘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이 밤을 채우는 꿈 별빛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듣자. 데이식스의 키스 라디오 시작합니다. 데키라 가족들에게 선물 대방출을 위한 난이도 최하 퀴즈. 세상에 이런 쉬운 퀴즈는 없었다. 데키라 퀴즈. 선물을 드리기 위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퀴즈 데키라 퀴즈. 이번 주 내내 아주 쉬운 퀴즈를 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이런 때 정답 도전을 안 하면 솔직히 손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KBS 라디오를 듣거나 보이는 라디오를 보기 위해선 이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 앱은 KBS 모바일 서비스 마이케이와는 달리 라디오 전용 앱인데요. 이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콩, 2번 쿵.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시면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마이케이는 참여는 무료입니다. 자, 방금 힌트가 있었어요. 예, 이거를 알아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충분히 계실 수 있죠. 이거 좀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고. 자, 이거 정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정답자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10분께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콩 좀 줘요. 마마 파파 I'm a children I'm your son. 마마 파파 give me the healthy bro. 주는 대로 먹자 잘 먹자 설마 엄마가 나쁜 걸 주겠니. 주는 대로 먹자 잘 먹자 설마 엄마가 탄 음식 주겠니. 엄마가 탄을 넣겠니 엄마가 밴드를 넣겠니. 그냥 다 주는 대로 먹고 온 가족 어벤져스 고. 엄마 엄마나 콩 좀 줘요. 엄마 엄마나 당근도 줘요. 엄마 엄마나 시금치 좀 줘요. 나 다 줘요. 나 다 먹을 거예요. 어서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래요. 어서 커서 아빠한테 효도할래요. 엄마 엄마 어서 빨리 줘요. 어서 몸에 좋은 음식 나 다 줘요. 흙에서 나는 소고기 콩 베프 카로틴은 당근이지 글루타치 우리 시금치 카로틴은 브로콜리지. 아, 처음엔 쓰고 입에 안 맞겠지. 먹다 보면 그게 또 입에 맞아. 늙어서 병치레 안 하려면 지금부터 니네 엄마 주는 대로 먹어. 안 돼 변식하지 마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안 돼 변식하지 마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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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내 건강 레시피는 엄마의 손맛. 엄마 엄마나 차
좀 줘요. 엄마 엄마 나 버섯 줘요. 엄마 엄마 나 생마늘 도 줘요. 나 다 줘요. 나 다 먹을 거예요. 어색어서 백부한테 효도할래요. 어색어서 당숙한테 효도할래요. 엄마 엄마 어서 빨리 줘요. 어서 몸에 좋은 음식 나 다 줘요. 둘의 팔달 레시티네 차 면역력을 키워주는 버섯 감기 예방 노방지 항암 효과엔 생마늘이 타봉타 처음엔 쓰고 입에 안 맞겠지. 먹다 보면 그게 또 입에 맞아. 늙어서 병치레 안 하려면 지금부터 니네 엄마 주는 대로 막아. 안 돼 변식하지 마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안 돼 변식하지 마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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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강 레시피는 엄마의 손맛. 네, 형돈님과 대준이의 콩 좀 줘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대방출을 위한 난이도 최하 퀴즈 데키라 퀴즈. 이번 퀴즈는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의 이름이 문제였죠. 자, 과연 이분 이거를 맞추신 분들이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틀리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박예준님께서 3번 꽝. 그리고 아까 뭐 봤는데 3번 강영현이라가지고 강영현. 예. 그리고 아예 보기가 없는 것들도 자꾸 내세요. 너무 좋아요. 이지혜님께서 3번 그 1번이 콩이었고 2번이 쿵이었는데 3번 팟. 그리고 8353님께서 2번이 분명합니다. 영디한테 심장이 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콩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사실 알고 있는데 오타 때문에 또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답은 콩이었고 지금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전복콩도 생기고 토끼콩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인 거죠. 전복콩은 그 저... 제가 밖에 전복콩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 여기는 이제 토끼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귀여운 콩들이죠. 콩이 그 많이 자라나면은 이제 전복콩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콩이 또 귀엽게 자라나다 보면은 아이고 귀엽다 하고 아까 식물 키우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토끼기가 자라날 수도 있어요. 저희 보면은 토끼기 자라난 토끼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데이식스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콩이 예쁘게 자라면 콩영현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 콩이 예쁘게 자라면 토끼콩도 될 수 있고요. 전복콩도 될 수 있고요. 에, 저도 그러게요. 그 제가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은 콩이 점점 저처럼 변해가지고 콩영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근데 그건 조심해야겠어요. 예. 너무 그 본인과 똑같은 걸 먹이고 그러다 보면은 콩이 진짜 본인이랑 똑같이 자랄 수도. 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미진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원래 제 루틴이 월급 받고 떡볶이 먹는 거였는데 어제 못 먹어서 오늘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먹으려고요. 두근두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루틴 너무 좋죠. 이제 월급 들어올 때마다 뭔가 본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맛있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사 먹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53님께서 영디 저 오늘 책 샀어요. 사실 오늘 사서 바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읽으려고요. 읽어보려고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지난 1년 반 정도 사이에 그 책 읽는 그 습관도 조금 더 드리고 싶었고 이제 뭐 시집이라든가 뭐 다양한 책들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권 정도 샀거든요. 한 20페이지 읽었나? 하고 실패했고요. 후임들에게 주고왔습니다. 예, 그 책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예, 여러분 그 독서를
많이 하는 거는 너무 건강에 그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자체, 시도하는 거 자체로 저는 칭찬드립니다. 4939님께서 저는 건강도 챙기려고 스태퍼 위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영케이도 보고 건강해지고. 어, 스태퍼 이거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그거를 하면서 이제 듣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라디오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도 좋지만 그 귀에 꽂고 있어서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운동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리스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소은님께서 오늘 친구랑 광어회 먹었어요. 데키라 할 시간 돼서 급하게 집 와서 보는 중이에요. 귀가를 시켜주는 데키라 최고라고 하셨는데 드시면서 한쪽 귀로 이렇게 꽂으면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급하게 드셨을까봐 체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희님께서 저는 오늘 미루고 미뤘던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웬일이니 저도 오늘 샵 갔다 왔어요. 저도 오늘 헤매를 받고 왔고 미용실에 다녀오셨군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직업이 아니라면 진짜 그 자주 안 갈 것 같아요. 되게 그 가가지고 뭐 머리 다듬는 거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이 뭐 발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거 뭔지 압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후에는 홈커밍 데이 3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형님이시죠. 폴킴 씨와 함께 합니다. 폴킴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보내시면 되고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그리고 세븐틴의 손오공.
for you.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변치 않고 저를 보러 달려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데키라 홈커밍 데이.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인간 옷구슬 그 자체, 온 세상 모든 이들의 고막 절친. 오, 시끄러. 폴 케. 방금 거 오디오 하나도 안 들어갔고 버려라 예. 우,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에. 너무 늦은 밤이네요. 예, 그쵸. 아, 정말 에. 이 시간에 스케줄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영광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저, 아, 왔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영케이랑 진짜 친한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아니 진짜 사실 이분을 형이 네. 이렇게 와주셨다는 게 저는 놀라운 게 네. 그 이제 제가 알기로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끝났죠? 아, 저 어젯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시차를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봐서 네. 밤을 너무 잘 잔 거예요. 거의 11시간을 제가 잤어요. 아, 그래서 몇 시에 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내가 시차를 완벽하게 적응했나 보다. 성공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인 어젯밤 네.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뭐 몇 시간째 깨 있는 뭐 거의 이틀째 깨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지금 네. 몽롱한 것 같은 그게 너무 좋은 거 아시죠? 네. 그게 진짜 네. 여기에서는 너무 좋은 거 뭔지 아시죠? 그 영디 네. 아직 저보다 어리죠?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내 나이 되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피곤해요. 저 아직 몰라가지고 좋겠다. 나도 모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네. 아, 언제 부르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 네, 뭐 당연히 부르겠지. 네.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첫 주예요, 지금. 네, 그쵸. 네. 아,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진짜 첫 주에 이렇게 딱 달려주셔가지고 네. 솔직히 좀 많이 감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감동인가요? 고마워요. 아 당연하죠.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다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녹음 됐죠? 네, 다 해드립니다. 그 아마 오늘도 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계약서 쓸게요 그러면. 네. 혹시 여기 계약서 뒷면에 뭐 다른 거 써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요? 뭔가 그런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잘 지내셨어요? 저요? 예. 네. 아, 잘 지냈죠. 근데 네. 목이 너무 좋아요. 아, 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슬림하고 좀 핸섬해졌지? 아, 핸섬해졌나요? 네, 네. 제가 알던 그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떠나보냈던 그분이 아닌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냐면 더. 네. 그니까 형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은 그만해도 되는데 근데 할 거예요. 뭐냐면 더 귀여워지셨습니다. 네. 아 저요? 예, 더 사랑스러워지셨고요. 아 고마워요. 너무 잘생겨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훈훈하네요. 아우 정말. 예. 저희가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죠. 예, 그죠? 그 저는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 마지막 연락한 게 그때예요.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Y대에서 네. 그 축제 했을 때. 그때 봤다고 아, 연락해가지고 아 끝나고 연락했었죠. 형 맞아, 갔다면서요? 맞아. 라고 제가 연락해가지고 맞아요. 얘기 나눴던 그거 말고도 연락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그게 그냥 마지막이었다. 예. 근데 아 그리고 그 얘기 그것도 제가 보냈었다. 그 챌린지 아니 챌린지 아니고 그 한 소절 부른 거를 라이브 네. 한 소절 부른 거를 제가 링크를 보냈었어요. 저한테요? 예. 아 맞아 뭐 보내줬어요. 그죠 그죠. 제가 이따 좀 찾아볼게요.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네. 폴킴 씨가 허허 보기 좋구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보셨어요? 왜 웃으시죠? 제가 진짜 잘 안 들어가요. 아, 왜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야겠죠? 아, 보라고 쓴 건데. 그죠? 이제. 난 관심 받고 싶어요. 근데 답장은 안 해주셨잖아요. 네. 저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네. 이제 보냈으면 된 거고, 아. 형님도 댓글 쓰셨으면 그럼요. 된 거고. 우리 마음 서로 줬으면 됐잖아요. 그럼요. 네. 네. 주고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서로. 좋습니다. 자, 이제 4864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저번에 데키라 오셨을 때 새 앨범 들고 딱 멋있게 오고 싶었다는 폴킴 씨 오늘은 새 앨범 들고 데키라 오셨네요. 멋진 폭발입니다. 그래 8849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잖아요. 영디와 폴킴의 만남. 그리고 3017님께서 폴킴님 영디 인별그램에 귀엽다 달아주시는데 영디의 귀여운 포인트 다섯 가지만 말해주세요. 솔직히 좀 힘들죠. 넘어가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귀여운 포인트 다섯 가지 일단은 네. 그 뭐랄까 굉장히 네. 약간 티 같은데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티? 예, 네. 네, 저 티예요. 아, 티 맞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티적인 그 부끄러움. 아, 저는 그게 어떤 영디의 귀여운 포인트. 진짜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두 번째. 예. 먹을 때 귀엽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사랑스럽게 네. 많이 먹어요. 아 그렇죠.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이렇게 눈웃음 칠 때. 아. 약간 사망여우상. 아 예. 네, 여우가 제 캐릭터이기도 하죠. 아 근데 4번 5번까지 내려면 제가 네. 뇌가 지금 아직 작동이 잘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전 그 1번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3번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4번, 3번까지 해볼까요? 4번 5번은 네. 그 다음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녀오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라고 하죠 그냥. 자, 저 제가 생각했을 때 폴킴 형의 사랑스러움은 네. 그냥 첫 번째로 그 저는 이제 무대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 부를 때. 오케이 오케이. 형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네.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진심으로 딱 담으려고 하거든요. 부끄러워. 그게 저는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의 눈매. 아, 제 눈매요? 네, 저랑은 다르게 네. 이렇게 싹 그 살짝 내려간 게. 아. 예. 그리고 저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조만간 네. 올리고 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게 그럴 수 있군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네. 찢어진 눈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아, 그, 저는 오히려 근데 영디 눈매 좋은데 부러워요. 이게 서로 그 안 네. 가진 거를 또 원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되게 시원시원해 보여요. 저 그 휴그랜트 선배님 눈매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휴그랜트 선배님 눈매처럼 그 내려간 눈매를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부러워하고 그 순해 보이고 네. 그런 거를 좋아했었어요. 약간 그 선해 보이는 인상.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자, 현서님께서 두 분이서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4633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오늘 혹시 하트 시그널인가요? 아, 박산슬님께서 지금 라디오에서 데이트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네. 그 이렇게 계속 보자보자 해놓고 이제 네. 오랜만에 맞아요. 이렇게 기회 돼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녀와가지고 사실 또 바쁘게 네. 다니다 보니까 예, 많이 또 이제 그 다녀와가지고 한 번도 못 뵀죠 아직. 왠 저도 사실은 앨범이 네. 나와서 그러니까요. 엄청 네. 사실은 네. 너무 바빴고 미안하지만 네. 근데 또 동시에 약간 만나자고 안 하길래 약간 왜 나한테 만나자고 안 제가 찾아가겠다고 보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안 읽었나 봐요. 아, 너무 오빠가지고 아, 진짜 형님이 말하시지. 너무 슈퍼스타라가지고 요즘 사실 되게 열심히 또 하고 계셨어서 정효미님이 저희 네. 나가볼게요. 아, 다시 들어오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잡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폴킴씨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데키라에서 함께한 폴킴씨와의 추억 혹은 폴킴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뭐든지 환영입니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마이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앨범 노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곡을 내셨죠 지난달에. 어떤 노래죠? 한강에서라는 노래이고요. 네. 이제 또 여름철 되니까 한강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쵸, 우리 그쵸. 한강 한번 가야 되지 않아요? 가야죠. 가서 네. 라면 지금 못 드시죠? 아니요, 뭐 먹으면 먹죠. 아 그래요? 네. 라면도 먹고. 네네네. 뭐 맛있는 거 좀 먹죠. 예. 네.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한강에서 예. 어떤 그런 뭔가 경험들, 혹은 이야기들이 있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요, 그럼요. 사귄 지 한 3-4일 차쯤 됐을 때 어떤 감정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의 설렘? 사랑이라 네. 말하긴 좀 이르지만 네. 나 너한테 좀 빠질 것 같아.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오케이는 서로 그 합의된 상태에서.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딱 그 정도의 감정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티 같은 합의된 상태에서. 아, 뭐, 계약서, 너 티니? 아니, 너 티야? 요즘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딜 가나 요즘. 네. 그 티가 네. 너무 또 그렇게. 봐봐, 지금 밖에서도 다 이 티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네. 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영디라고 안 부르고 영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영티. 영티. 큐티 프리티 영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예. 자. 근데 제가 하려고 말하려고 했던 게 네. 솔직히 이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한강에서 추억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이제 꽤 오래전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동기들이랑 대학 네. 동기들이랑 한강에서 그 병에다가 네. 밑에 그 후레 시키고 아, 그런 그 돗자리 좋아하시는구나. 돗자리 펴고 다 같이 네. 게임하면서 그렇게 네. 마셨던 그 옛날의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예. 저에게는 약간 그 슬픔과 위로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예. 친구들이랑 가서 예. 정말 세상을 푸념하면서 예. 울다가 예.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예. 하고 또 집에 오고 예. 이랬던 공간이 저에겐 한강이거든요. 이게 진짜 같은 공간이어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청담에 이제 회사가 있던 시절에 네.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타고 그 뒤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가만히 그 음악도 안 틀고 그렇게 혼자 위로를 했었던 고독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티다. 아니 고독 즐기는 것도 왜 티야? 왜 티인데요? You so young tea. I'm so young tea man. 예. 자, 여러 프로듀서분들과 작업을 한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폴킴 씨가 한 인터뷰에서 혼자선 떠올리지 못했을 아이디어들과 재능에 감동했다. 이렇게 작업 후기를 말씀을 하셨던데 네. 어떻게 이 곡에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건지? 일단은 이 한강이라는 아이템 자체를 네. 그 엘캐피탄이라는 작곡가 친구가 저에게 형 이번 앨범은 한강에서 드라이브하는 느낌의 곡을 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먼저 저한테 줬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약간 티 같은데 네네. 근데 한강에서 드라이브 못해 길 막혀 이랬거든요. 밤 시간대. 그럴 수 있죠. 에. 근데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닐 것 같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에. 드라이브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자. 자전거를 타자. 에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다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강에서도 뭐해? 어떤 생각이 있어? 뭐 요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해? 너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해?부터 대화가 이렇게 이거 지금의 결과물이 나온 거죠. 아 뮤비도 그때 혹시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그 친구들이랑요? 에. 그 뭔가 그 곡을 만드는 단계에서 네. 뮤비도 이렇게 담으면 좋겠다가 된 건지. 뮤비 같은 경우는 이미 한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조금 클리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풀, 돗자리 이런 거는 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왜냐면, 안 들어가면 한강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딱 그 한강하면 떠오를 법한 그 장면들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저는 그 라면 네. 그게 그렇게 먹는 게 거의 저는 한강에서 처음 경험했거든요. 네. 그게 한강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물 내려가지고 그런 그 기계에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끓여지는 자기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럼요. 그게 저한테는 그 신세계였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런 한강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라면을 팔면 한강 라면이라고 팔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그 한강 라면인 거네요. 그렇게 대명사처럼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담겨가지고 아 역시 이거 들어가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네. 거기 뭐 POV 그거 떠있더만요. 제가 뮤비를 찍는 건지 먹방을 찍는 건지 그 촬영을 잊었다고. 네 맞아요. 2848님께서 한강 제 최애예요. 진짜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마치 펄킴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노래 설마 네. 라이브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소리 질러. 아 오자마자 숨도 못 고르고 얘기했는데 벌써 노래를 하나요? 그러면 아니 갔다 올게요. 네 숨을 고르고 계세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이야기를 저 혼자와 이제 밖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게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폴킴 씨를 위해 소리 질러! 자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지금 한강인 거예요. 자, 머리로 손. 둘, 하나, 둘, 하나, 둘. 밖에 경치가 좋은데요? 아름다워요. 기억나 이 자리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그러기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새 한강 에서 널 기다릴게. 새 한강 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난 한강 게 너는 폴킴치 물길처럼 가리지 마. 티안에게 목소리 바뀌는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 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데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러기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오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걸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이러기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새 한강 널 기다릴게. 자 한강 우후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우! 폴킴의 한강에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자전거 네. 드라이브감 싹 있는 것 같고요. 네. 돗자리 피고 들어도 좋고요. 아, 예, 드라이브 하면서 뭐 막혀도 좋고 앞으로 가도 좋고 다 좋아요. 와, 근데 라이브로 이렇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네. 노래해 주실 때 참 좋습니다. 아, 다를 땐 별로고요. 예, 노래해 줄 때 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지호님께서 와 방금 눈앞에 오리배 지나갔어요 오. 라고 해주셨고요. 오, 괜찮은데요? 어 그쵸. 그 배 오리배도 이제 한강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니까 그럼요. 굉장히 예. 상징적이죠. 예. 0974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시죠? 한강 바람이 시원하네요. 지금 한강에 계신 예. 건가요?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강휘빈님께서 요즘 빠져있는 노래인데 이 시간에 라이브 해주는 폴킴 최공. 오 예스. 그리고 장희선님께서 라이브 들으며 라면에 물 올립니다. 아 이제 이 노래 들으면 그 입에 침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송민준님께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대화랑 노래 듣다 보니까 한강 가고 싶어져서 방향 틀었어요. 아 괜찮 안전하게 네. 산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한보름님께서 어우 자꾸 어디서 맑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세면대 확인하고 왔네요. 그런데 폴킴 씨 목소리 없네요. 아, 한보름 씨 어떡할 거예요? 아, 그니까요. 아, 너무 센스쟁이다.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멘트는 네. 처음 들어봐요. 그죠? 네. 세면대 확인했다는 건 전 처음이었어요. 아, 정말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김슬기님께서 내 고막 책임지세요, 폴킴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발매하면서 기습 버스킹 공연도 하셨어요? 맞아요. 네. 폴의 기습 버스킹이라고 해서 네네. 폴 습킹이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버스킹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어디서 촬영할지 공지를 안 하고 네. 정말 즉흥으로 네. 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게 한강과 관련된 곳 아니면 그냥 어디든? 어, 한강에서도 했고요. 예, 예. 또 심지어는 부산이랑 대구에서도 했어요. 아, 그럼 진짜 그 모를 수밖에 없었겠다. 정말 리얼이고 예. 심지어 예. 부산에서는 네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 해운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서 우산 들고 비 맞으면서 예. 앞에 계시는 그 소수정의 우리 뭐냐 관객분들과 예예. 손 흔들면서 노래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면은 뭐 한 공연을 셀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아 아니요 안 정했어요. 아. 그냥 가서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왔어요. 아 멋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비도 정말 우리 예전에 막 데뷔 전에 버스킹 했을 때 어떤 느낌처럼 예. 정말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가서 예. 정말 그 기기로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리 스크롤 하면서 예. 이제 MR 틀고 이런 식으로 아~ 노래를 하는 거죠. 본인이 틀고 이제 가사도 보고 하면서 그럼요. 와, 그 진짜 대박인데 이제 저희 광고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네네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더워서 잠 못 이룰 때도 내 목에 피 시원시원 핀내댁에 머리가 차가워지는 베개 내 목에 피 시원베개 핀내댁 지금 시원베개 핀내댁을 검색해보세요 2주간 사용 후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드려요 시원베개 핀내댁에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시원한 물냉 생각날 때, 둥지 냉면. 매콤한 비냉 생각날 때도, 둥지 냉면. 냉면 맛집? 기다리기 싫을 땐? 둥지 냉면 우리 집이 냉면 맛집 둥지 냉면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요금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때 와이파이 도시락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고요 누구시죠?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예 휘리님께서 한강 아니고 해운대에서 오빠랑 만났어요 비오는 날 비 함께 열심히 불렀던 추억을 잊지 못해요 오, 아, 그날 계셨던 분이다 그 소수 정예 중에 한 분인가 아우,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희선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한강에서 하트 챌린지 하던데 폴킴씨처럼 하트 예쁘게 만드는 팁 좀 알려주세요 어, 팁 있나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영티가 잘하더라고요. 아, 그냥 영티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영티예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원래 티였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네. 자, 9860님께서도 영디 오늘 한강에서 챌린지 도전할 거예요. 어, 저는 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폴킴 씨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11시에 다시 만나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니 그런 상상을 하게 단 둘이서요 활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이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지금 여러분은 스트레이키즈가 사랑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사랑하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10시엔 뭐다? 매일 밤 10시엔 데키라! 그래요 현우 형 있음에 난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요 어떻게 살 수 있죠 현우 없이 음악 앨범 없으면 어쩌죠 그래요 매일 아침 9시 음악이 있습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감사해 진짜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인터넷 강의계의 슈퍼루키 오연두 역을 맡은 백진희. 실력파 산부인과 전문의 공태경 역을 맡은 안지현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진짜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계약 로맨스 진짜가 나타났다.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에벤져스로 거듭나는 자충우돌 성장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 안방극장에서 진짜 만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 계신 당신 누구시죠? 여러분은 지금 폴킴이 사랑하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오후 10시 널 기다릴게. 폴킴입니다. 계속해서 이 폴킴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뭐죠? 광고 타임. 예, 예.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문서양식 예스폼 문서작성 예스폼 문서공유 예스폼 회사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매일 밤 콘서트장에서 주무시고 있군요. 코골이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션 시스템과 메모리 폼 필로우가 잠을 깨우지 않고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주니까 상담 문의 1668-5050 Better Sleep, Better Life 모션 필로우. 얘들아, 너희는 어디 사니? 드론이랑 로봇이가 일하는 곳이요. 신기한 에너지로 동네가 깨끗해요. 거기가 어딘데? 우리 농촌이요.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미래의 농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시작입니다. 100년을 생각한 앞으로의 농촌 당신과 농협이 함께합니다. NH농협. 옮겼어? 옮겼지. 옮기셨죠? 옮겼죠. 옮기셨어요? 당연하지. 미래에셋증권으로 개인연금 안 옮기신 분 나중에 배 아파서 어쩌죠? 글로벌 전문가한테 연금관리 받으니까 관리 수수료도 무료니까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 상품 보수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 유의 투자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키스터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홈커밍 데이. 귀에서 하트 나오게 나오는 폴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 앞에 네. 가수분 노래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그죠? 어, 누구야? 아, 누구야? 어, 나 거의 가족 같지 왜? 또 이제 현상 씨가 어제 또 로고송을 보내주시고 가셨습니다. 아, 또 네. 우리한테는 연락 안 하고 여기에 또한 연락하고 있었네요, 걔가. 그럼요, 저랑은. 나랑 연락 안 하고 우린 연락 안 하더라고요. 에, 아, 그래요? 그 하현상 씨 좀 듣고 계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우리 단체방 있잖아요. 아, 단체방 좀 해주시고요. 있겠죠. 에. 네. 에. 뭐냐면 3261님께서 네. 폴킴 씨가 영디 없는 동안 다른 네. 라디오 스페셜 DJ 하면서 어, 영디 노래 추천하고 그랬어요. 내가 다 감동. 영디 이 사실 알아요? 어,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인가요? 어, 저도 몰랐는데요. 서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날 우리 영티가 보고 싶었나 보다. 아 그랬나요? 22년 2월이라거든요. 오. 그대로 와줘요를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노래 좋아요. 이유는 뭐였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네. 그 목소리가 따뜻하고 네. 그 계절과 어울리는 너무 좋은 노래니까 아. 뭐 그랬겠죠 뭐. 2월이면은 겨울과 어울리는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또 생각해 주셨으니 네. 저도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폴킴 씨 노래를 한 곡을 추천해 볼까 하는데요. 오, 좋아요. 저는 요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최근에 네. 그 영상을 봤거든요. 학교에서 노래 부르신 거. 아, 방송만 아 맞아요, 맞아요. 와, 그거 영상이 진짜 그냥 청춘 그 자체인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 방송부에 네. 들어가서 방송반에서 네. 이렇게 그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 노래를 메들리로 쫙 맞아요. 들려드렸었거든요. 예. 네. 그거를 이렇게 쭉 그냥 그 뭐 완곡으로 부르지 잠깐씩 이렇게 그럼요. 부르면서 멘트도 이렇게 중간중간 그 대화하듯이 하면서 진짜 맞아요. 방송반에서 방송하듯이 근데 그거 인서트들이 너무 감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학생들이 뛰어노는 그 청춘 그 자체. 실제로 그 공간이 그런 기분이 물씬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그 저는 친구들이 이제 네. 막 키도 저보다 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벌써. 근데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앳되고 아, 정말 그립다. 나의 젊음 그립다. 그러니까. 너 어디로 그렇게 멀리 가버렸니? 그러니까 괜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거기에서 불러주신 것 중에서 초록빛이 아. 저는 굉장히 좀 그 감명 깊게 봐가지고 네. 네, 초록빛 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816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폴킴님, 가을에 발라드곡 발매 준비 중이라는 거 실화인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현기증 나니까 얼마나 준비된 건지 어디까지 왔는지 힌트는 줄 수 있는지 영디가 좀 물어봐줘야 하는데 저는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아니면 갑자기 그때가 돼가지고 네. 갑자기 노래가 빡 떠올라가지고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9월에 댄스곡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셨구나. 발라드 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기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발라드 곡이 문제였던 거구나. 아, 농담이고요. 아, 예.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아. 혹시 제가 예. 한 말을 저 스스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 아닌지라는. 사실 우리 지금 앞부터 지금까지 중에 기억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라 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우리 다 잊고 있는 거고 뭐 그 네. 혹시라도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나오면 네. 저 불러줘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만약 그때 나오게 되면 좋은 거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우리 폴킴 씨가 언제 음악을 내려나? 가을인가? 하고 이렇게 늘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기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기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예,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데 예. 나온다고 기사에 적혀 있었으면은 그럼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아~ 가을에 바람이 거기 나오나 봐요. 없어도 만들어야겠네요 이제. 아, 나올 거예요. 나와야만 해요. 에이, 좋습니다. 자 노진아님께서 영디랑 하트 챌린지 가나요? 8987님께서 영티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보여줘요 하트하트한 강 챌린지. 아 하트하트 한강 챌린지. 하트하트한 강 챌린지. 강 챌린지로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323님께서 폴킴 오빠 곧 있을. 아 일단 한강 챌린지는 네. 저희가 끝나고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해볼까요? 끝나고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323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폴킴 오빠 곧 있을 팬미팅 스포 좀 해주세요. 오 어떤 이야기인 거죠? 팬미팅을 제가 이제 7월에 네. 하게 됐는데 네네. 스포는 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사실 저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된 건지? 아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폴 네. 세계 백화점.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뭘 살 수 있나요? 마음 그리고 사랑. 아 그리고 혹시 감동까지? 감동. 아 좋습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 아, 네. 올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예 아까 제가 추천했던 폴킴의 초록빛 듣고 올게요. 네. 공초 흔들리는 절양아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나도 감상에 젖어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랐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았어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돕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영케이 왔죠요 사랑스럽죠 전 제가 뭘 들은 거죠? 뭘 들었는지는 네. 그 어떻게 송이라고 있거든요. 아 노래는 알죠. 알아요? 어 알면은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에?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그 몰라요.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아, 이거 왠지 T인 것 같아요. 자 혹시나 그 아 아예 아 왜 그래요? 아 뭐요? 아 왜 그래 나 몰라요. 방금 안다면서요? 노래 아니, 뭔지 안다면서요? 누가 불렀는지 안다고요. 아 누가 불렀는지 안다고요? 아니, 그럼요. 해요 하지 말아요. 아 이거 일단 이거 먼저 해요. 우리 있는 것부터 해요. 오케이 이렇게 어 안 놀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할래요? 어, 같이 하면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와우. 원 투.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왜 안 불러요?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 자 방금 저희가 되게 그 감성 돋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말이죠 어, 맞아요 이제 폴킴 씨의 초록빛 노래 듣고 왔었는데요 네. 그 1646님께서 이런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초록빛 정말 너무 좋아요 예전에 퇴근하던 길이 강가였는데 강을 따라 걸으며 어슴풀에 내려앉은 노을 보면서 바람 맞을 때마다 재생 목록에서 초록빛을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퇴근을 하고 데키라 보면서 들으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슴풀에 내려앉은 노을이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 전 요런 표현 같은 게 네. 어떻게 어슴풀에라는 게 나올까라는 그 신기해요. 저는. 어슴풀에. 네.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요 노래가 굉장히 좋았어서 네. 최근에 그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디서요? 차에서요. 아 차. 아, 아. 그래서 아, 지금도 불러보려고요. 아 여기 아 좋아요. 들어줘요.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오, 좋다 좋다 예. 아, 좋은데요? 아, 되게 새롭다 네, 이, 뭐, 그 장면이 그, 이 영상도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예. 늘 이렇게 네.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부터 폴킴 씨와 간단한 아주 네.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0K 폴킴의 서로 퀴즈 오, 신기한 효과음입니다 어, 혹시 지금 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었어요? 아 오케이 자, 말 그대로 퀴즈를 풀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K 퀴즈 5문제, 폴킴 퀴즈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네? 명씩 서로에 대한 문제를 맞히면 되는 게임입니다 정답을 외칠 수 있는 기회는 한 문제당 3번씩 네? 그러니까 틀렸다고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너무 못 맞힌다 싶으면 힌트를 조금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대신 벌칙 하나 걸고 하기 오~ 상대를 위한 자장가 한 소절 불러주기 아 근데, 알겠습니다 예,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 그 맞히시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어? 어 뭐가 있죠? 아, 일단 빨리 진행해 보시죠 저거 웬 저기... 아니 진행 좀 해보세요 아, 알겠어요 네. 저쪽 바라보지 말아요? 네네 아 예 아, 별건 없어요 자 그럼 제 문 근데 자장가는 그럼 안 하는 거고요? 아 뭐 해도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제 문제부터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식해 주세요 영케이는 어제 잠들기 전에 땡땡했다 폭식했다 오 어?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영케이가 폴킴을 색으로 표현하면 땡땡색이라고 생각한다 폴킴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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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록색 아니죠 녹색 녹색 예, 그리고 세 번씩 준다면서 아, 그래. 녹색
초록색이 아니에요? 네. 어, 잠시만, 초록색 한번... 녹색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green. green색? 네. 땡색. 아, 네. 그리고 이제 영케이는 라디오 아니 잠들기 전에도 더 해보실래? 어, 네, 해볼게요. 네. 잠들기 전에 뭐뭐 했다. 네. 어, 두 글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두 글자는 아니에요. 아, 네. 길어요. 아, 너튜브를 봤다. 아, 아니에요? 예. 아니,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아, 혹시 예. 폴킴 생각했다. 아, 네, 영케이는 라디오 출근 룩을 고를 때 땡땡에 신경 쓴다. 어, 섹션 스타일. 오, 네. 그리고 더 해보실래요? 어, 해볼게요, 해볼게요. 예, 네. 아니면 어,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잘 수 있게끔 잠옷 그 잡채로 입고 온다. 오, 비슷한데. 네. 편한 옷을 입는다. 오. 뭐 다 틀렸어. 네, 영케이가 밥, 면, 빵,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어, 요거 얘기에 나눈 적 있어요, 진짜. 밥 뭐라고? 다시. 밥, 빵, 네. 면, 떡.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거 순서를 우리가 얘기 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왠지 면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영케이가 제일 좋아하는 폴킴 노래는 초록빛. 어. 아, 아니에요? 예. 네. 어. 혹시 있잖아? 에? 어, 있잖아. 아, 아 마지막. 하나. 아, 뭐 이, 어 유명한 거예요? 어. 뭐 다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너를 만나? 어, 너를 만나. 아니네.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개 맞추셨습니다. 네. 정답이 뭐였어요? 자, 일단 영케이는 어제 잠들기 전에 물 2리터 마시기를 하고 잤다. 2리터요? 예, 네, 그 마시기 전에 심지어 어제 너튜브 안 보고 그 딴 거 봤고요. 네, 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화 영화 봤고요. 아, 네네. 예, 네, 그리고 물을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마셨습니다. 와, 2리터를 마시고 잤어요? 네, 어제 왜냐면 제가 들어갈 때 그 사놨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다 마시고 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폴킴을 색으로 표현하면 네.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초록색이라고 썼다가 네. 초록 근데 뭐 청록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푸른색이라고 했어요. 아, 왜냐면 푸른색. 형이 이제 여름하고 좀 푸른 그런 느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푸른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네, 차마 제가 녹색으로 그린으로 못 하겠었어요. 아, 네, 네. 근데 푸른색도 마음에 듭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출근룩 고를 때 nothing에 신경 쓴다. nothing이요? 예. 전혀 그 이 라디오에 애정이 예. 없나 봐요. 제 옷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말을 할까? 네. 오늘 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음 답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폴킴 노래는 저 비예요. 아, 비예요? 네. 제가 제일 그 애증의 관계예요. 이 노래는. 네. 이 왜요? 노래는 이제 제 레슨곡이기도 했었는데 아~ 그때 이야기했었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네. 아, 이 리듬감, 리듬감도 그렇고 이 부르는 거, 그러니까 곡 자체로는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길 수 있는 곡인데 부르는 거에 있어서는 아우 씨 어떻게 살리지 이걸 봐. 이 리듬감 여기서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막 이런 거를 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개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폴킴 퀴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초식에 주세요. 폴킴은 오늘 저녁을 땡땡시에 먹었다. 저녁을 땡땡시에 먹었다? 네. 어, 저녁 6시. 뭐라고요? 저녁 6시. 맞죠, 이건. 예, 정확하게 저녁 6시에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저는 왜 꼭 저녁을 누구나 먹을 법한 시간에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사실 굉장히 규칙적인 사나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았겠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폴킴이 영케이를 향기로 표현하면 땡땡땡 향이라고 생각한다. 세이지. 아. 우드. 어... 제가 아는 향 다 나왔는데 또 또 뭐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 예, 이거 넘어가 주세요. 네. 네. 폴킴이 요즘 꽂힌 간식은 땡땡이다. 아, 간식이니까 먹을 거겠네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어, 며칠 안 됐어요? 그럼 벨기에에서 오? 예, 오? 있는 그 간식이라면은. 벨기에 간식을 아니 검색 찬스 있어요 없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 간식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아 아무거나 해보세요. 혹시 와플인가요? 아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다 넘어갈게요. 그냥 땡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폴킴은 너튜브에서 예. 땡땡 보는 걸 좋아한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어렵겠을 거. 저? 제가요. 아 본인. 네 폴킴은 너튜브에서 땡땡 보는 걸 좋아한다. 폴킴. 네. 아 폴킴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요? 예. 저 그렇게 자신 넘치지 않아요. 근데 모니터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뭐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별개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저? 아, 네. 어. 아. 그러면은 폴킴은 너튜브에서 뭘 보는 걸 좋아할까요? 그래 뭘까요? 어 음악 관련 아닐 것 같고요. 그 웃기는 영상. 네, 아닙니다. 먹방. 네, 제가 왔습니다. 먹방이었죠, 근데. 맞아요. 네. 폴킴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 어, 저 먹방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자 마지막입니다. 네? 폴킴이 좋아하는 데이식스 영케이 노래는 땡땡이다. 그대로 와줘요. 영케이 노래? 어, 뭐 다 포함해서요. 아, 데이식스 앤 영케이 노래요? 네. 와, 이거는. 지금 어 나온 게 몇 개인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제가 힌트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노래 꽂혔다고 말한 적 있어요.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그러면 있죠. 저 이야기 했었던 그 느낌이 납니다. 네, 그죠. 예. 네. 제가 왜 이거에 꽂혔는지 누구 때문에 꽂혔는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네. 아, 어. 무대였죠? 글쎄요. 어, 그 바로 네. 자, 타임 아웃입니다. 우리 네. 우리 제가 한 개 맞췄나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근데 네. 그 5분의 1이면 꽤 큰 비율 아닌가? 아, 그렇게 긍정 진짜. 티다. 아 근데 뭐냐면 사실 제가 더 그냥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일부러 좀 밸런스 맞추 동점으로 훈훈하게 끝내고 싶어가지고 뭔지 알죠? 아 네네네 전 뭔지 모르겠는데 안다고 예. 할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맞췄고 네 두 제가 번째가? 6시에 저녁을 먹었고요. 예. 두 번째 폴킴이 영케이를 향기로 표현하면 머스크 향이라고 생각한다. 아 머스크도 있는데 아 그거 아는데 원래는 근데 머스크라고 안 썼어요. 뭐였어요? 수컷의 향이라고 썼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네네. 폴킴이 요즘 꽂힌 간식은 젤리이다. 제가 이거를 네. 벨기에에서 아~ 젤리를 그냥 예뻐서 하나 사왔는데 아 네네네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거실에 놔두고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한 개씩 먹고 있어요. 아, 좀 큰 걸로 쟁여놓고 네, 그 통으로 있는? 그러니까 사실 맛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네. 크지 않은 걸 사왔는데 아, 네네. 그냥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아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직구해야겠네요. 어, 네, 다 떨어지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싸. 그리고 이제 폴킴 씨는 너튜브에서 그러니까 먹방 보는 걸 바로 다음이었는데 사실 먹방 보는 걸 좋아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아닐까요? 그냥 아, 저 아니긴 해요. 어, 어, 네. 네. 아, 그러니까 방금 거기 대답에서 그 저 보는 거 좋아한다? 뭐 이것만 안 했으면 맞춘 건데 방금. 아,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먹방을 사실 먹방 볼 시간에 제가 먹거나 네. 아니면 배고프면 배고픈데 이제 먹방을 보면 더 배고파지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만족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이제 먹방이 워낙 또 즐겨 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많으시니까. 좋아하고 네. 마지막으로 폴킴이 좋아하는 데이식스 영케이 노래는 콩추. 컨그레츄레이션 이다. 맞아요. 제가 이거 모 방송에서 맞아요. 그 무대 때문에 어떤 가수분이 예. 그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 그쵸. 그 문별 씨가 예.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맞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막 한 몇 주 정도 꽂혀가지고 막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그 서로 퀴즈의 승자는 없습니다. 벌칙은 서로가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 이렇게 이야기 조금 나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갈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랜만에 저랑 또 함께했는데 어떠셨는지.
일단은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좀 반갑고 네. 뭔가 사실은 진짜 따뜻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거 다시 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뭉클했어요. 약간 너무 기분 좋았고 네. 그래 아직 세상은 따뜻함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네. 그래서 너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네네. 들어오자마자 주고 싶었는데 아, 예.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제가 사고 싶은 게 없어서 다른 걸 비슷한 걸 사왔어요. 어떤 거죠? 말뚝.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예. 근데 어디에 말뚝을 박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여기요. 네네. 여기에 이렇게 두고 다니려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여기다가 예. 키스 라디오도 적어 왔어요. 0K 키스 라디오. 그리고 팔뚝까지 적어 왔어요. 팔뚝도요? 네. 어쨌든. 야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따가 들고 사진도 찍을게요. 말뚝을 사고 싶었는데 말뚝을 네. 파는 곳이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쵸. 그걸 정말 형은 참 좋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키스터 라디오를 위해 이렇게 손수 쓴 거죠? 아 제 글씨죠. 네 손수 이렇게 또 핸드라이팅까지 해가지고 말뚝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팔뚝도 선물해 주셨네요. 네 여기 오래오래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혹시 티예요? 네. 저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제 벌칙 빨리 해야지. 벌칙 뭐였죠? 자장가였죠. 불러주는 건가요? 네. 그 잘 자란 내 사람아. 네 이런. 잘 자라 내 사람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왠지 알아요? 왜요? 제 앨범 중에 그죠,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런 그렇죠. 그 생각 들었죠. 순간 말하면서 들었어요. 그래 한 또 그거 불러주세요. 저는 네. 잘 자라 내 아기 나의 귀여운 아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장가와 함께 저희는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 무언가 들어올 거거든요. 또 뭐가 들어와요? 빠밤. 뭐예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예. 와 오늘 여기 사기 방송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출연 계약서. 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없나요? 제가 뒤를 살짝 봤거든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23년 안에 꼭 함께 무언가 해주기라고 이렇게 오픈된 결말로. 예. 무언가는. 네.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 그리고 네. 왜냐면 저는 아까 한 말 때문에 0K 이용권이 생겼거든요. 0K는 24시간 이상 비수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와준 형을 위해 네. 0K 이용권을 드리는 바이다 해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그 제가 병 위치로 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2023년 안에 꼭 무언가 함께 해주기. 네, 저도 좋은데요? 똑같이 써있습니다. 좋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진짜 기괴한 거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네. 저 안 되겠어요. 형이 못 믿겠어가지고 거기다 뭐 쓰지 마요.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거절 가능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하트로 그래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폴킴 씨 팬미팅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폴킴의 한강에서 그리고 폴킴의 집돌이입니다.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풀 김치향은 물결처럼 갈리지만 굳이 티 안 낼게 지피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 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좋다는 듯 뭐 어찌합니까 자릴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오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것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노래 1년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다 보니 하고 싶은 것들만 늘었나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진 않지만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으니까 운동이라 생각하고 만든 달고나 커피 어릴 적 그리 도잘했던 공기까지 허나 이렇게 또 쓸모있는 집돌이가 되어가네 oh yeah. 너와 걷는 거리 저녁 하늘 노을도 짐튀기며 떠들던 날들 그 모두 다 가장 그리운 게 뭐야 baby 지겹도록 흔한 일 말야 너무 이리도 그리울 줄 몰랐던 내 일상 말야 싫어하던 사람 많은 거리도 내 인생 다 바쳐 쓰고 싶었던 무대 날 바라보는 관객들까지 가장 그리운 게 뭐야 baby 지겹도록 흔한 일 말야 너무 평범해서 이리도 그리울 줄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반려견 몽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한참을 뛰어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몽이에게로 다가왔다. 어머, 강아지 너무 귀엽다. 만져봐도 돼요? 아, 네네. 어구어구, 낯도 안 가리고 너무 이쁘네. 이름이 뭐예요? 아, 지영이요. 몽이랑 뛰어놀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실수로 내 이름을 말해버렸다. 정정하고 싶었지만 오구오구 우리 지영이 배가 볼록 나왔네요. 밥 많이 먹었죠요? 오구오구 지영아, 나중에 또 만나. 지영이 안녕. 내 이름을 부르며 몽이를 한껏 이뻐해주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몽이야, 너 대신 내 이름으로 이쁨 받아서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도 그냥 넌 지영이로 하자. 알았지? 오늘의 고백 끝.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고백 청취자 276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사실 방금 이제 폴킴 씨가 다녀갔잖아요. 우리 서로 막 정신없고 막 피곤하고 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본인 이름을 말해버린 거죠. 자기소개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 몽이 씨 대신에 좀 이쁨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것도 이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 대신 이쁨 받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또 마음씨도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 그분과 마주치게 되면 또 웃길 것 같아요. 또 마주쳐도 지용이 잘 지냈어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길 것 같습니다. 김희권님께서 연기 미쳤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장민솔님께서 오구오구 영현이 밥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솔님께서 나도 이쁨 받고 싶을 때 종종 써먹어야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채은님께서 저기 의자에 앉아계신 잘생긴 분 이름이 뭐예요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예, 제가 토끼콩을 의자에 앉혀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끝까지 하려고 이분 성함은요 토끼콩이에요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화면 보이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줌을 당겨버려가지고 이제 화면에서 토끼콩은 사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DJ 영케이입니다. 자, 오늘의 고백,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난 재미난 사건 혹은 이불킥이 절로 나오는 실수담, 창피했던 일, 착각해서 생긴 일 등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오늘의 고백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돼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로 톡톡톡 예뻐지는 톡센필에서 마스크팩과 선블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너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입술이 말라오래 또 식은땀이 흐르네 또 정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나를 시험하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한 듯한 너의 그 표정 말 수가 없어진 너 더 불안해지는 나 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머리를 새로 했나 오 손톱이 바뀌었을까 오 감이 오질 않아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지 너 정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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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내게 와줘요. 지친 몸을 내 품에 기댄 채 있어.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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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을 해줘요. 하루 종일 쌓여 마지막 한숨까지 나에게 다 들려줘봐요.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홈커밍데이 폴킴 씨께서 나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정신없이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은데, 사실 그 무엇보다 지금 진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주무신 상태인데 그거를 또 달려와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7467님께서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데키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네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디 오래오래 거기 있어줘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주영님께서 아 오늘도 데키라 덕분에 다정함 완충 완료, 내일도 행복해야겠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희가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제 다정함이라는 감정이 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여기서 좀 더 채워드리겠다. 완충 완료면은 그래도 좀 잘 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희님께서 매일 밤 영디와 함께해서 참 좋네요. 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지현님께서 내일은 제발 35끼 먹고 와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은영님께서 정말 하루가 짧다. 근데 이제 10시에서 12시만 짧게 느껴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시간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굉장히 또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폴김 씨랑 뭐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실 11시 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야 한다, 이제 끝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또 보내드렸지만 그만큼 또 즐거웠던 증거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즐거워야 되는 건데 어땠는지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이제 데이식스의 예뻐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Good night. (목소리)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